괜찮아요? 잠시만요. 아이고, 아픈 사람 피하나, 너. 괜찮아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 아까 그 흰머리? 아, 지금 장난해요? 예, 팀장님. 지금 주 실장님이랑 독대하고 왔는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 아까 그 흰머리? 장난해요, 지금? 저 사람이 박관수 의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고요. 근데 아마 사모님이랑 당신 죽이려던 것도 저 인간이 시킨 게 틀림없어요. 아들이 올해 며칠이라고 했지? 예, 32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초선 때 의원회가 지하에서 인혁을 처음 봤을 때 그놈하고 국민학교 막 들어갔을 때였지, 아마? 예, 그랬었죠. 참, 세월 빨라. 그때 나도 머리가 새까맸는데 벌써 머리 허연 육선이지. 예, 그랬습쯤. 자, 근데 대표님. 면도는 이제 눈 좋은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가물가물 해주세요. 어? 아이 무슨 소리야. 아 이 세상에 면도칼 쥔 사람 중에 아 인정 말고 누구한테 내 멱을 맡기나. 아이 돈 보기 있어. 아이 무슨 그런 황송한 말씀을. 이 발사가 어디 한둘인가요? 그나저나 인혁이 큰일일세. 내년부터는 매일 아침 북악산 밑으로 출장을 와야 할 텐데. 아이 당연히 가야 합죠. 대표님은 20년을 넘게 절 찾아주셨는데 아 제가 5년을 못 찾아뵙겠으니까요. 영광입니다요. 진짜지? 예, 예. 약속한 거야? 아 그럼요. 아이고, 됐습니다. 이제 그만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예? 아니 면도나 샴푸나. 제가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예. 아유 이상하네. 왜요? 뭐가 없어졌습니까? 아, 혹시 바닥에 명함집 같은 거 보셨어요? 명함집이요? 예. 아 여기 있었네요. 네. 아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고, 연서 새치기하다 갇혔구나. 쌤통이다 이놈. 아유, 울지 마라. 금방 다시 움직일 거야. 응? 아유, 잠시만요. 울지 마라. 어, 그래. 어, 알았어. 지금 간다. 실례합니다.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너였구나. 그래, 반갑다. 코드블루 전 요원들을 모두 호텔 입구로 봉쇄하고 외곽을 경계하라. 용사나 상승단 함성 빈처치 검색 기하래.
메인게이트! 메인게이트! 회전문에 근접 감응 센서형 부비트랩이라 너답다. 작전은 좋았는데. 뭐 인사는 해야겠죠. 고맙습니다. 야단났네. 잘못되면 큰일 날 사람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니니. 이메일은 꼬박꼬박 연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김지아 씨, 적에게 총을 쏘면 총알이 적을 죽이는 걸까요? 총이 죽이는 걸까요? 아니면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일까? 방아쇠를 못 당기신다며? PTSD 때문에. 내가 대신 당겨줄게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할 거니까. 아니, 당신은 노출됐어. 이젠 혼자서는 절대 못해. 오늘 봐서 알겠지만 박간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신분이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는 경호가 훨씬 더 강화되겠지. 무슨 사연으로 박간수를 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때를 기다려요. 적당한 때가 되면 JSS가 당신의 총이 되어줄 거야. 당신의 총알이 돼요. 방아쇠는 내가 당겨줄 테니. 우린 제법 좋은 때에 좋은 인연으로 만난 거야. 친구. 일본 사람. 저요? 응. 제가 왜 일본 사람이에요? 방금 일 봤잖아요. 아우 열받아. 어? 열받아? 그건 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인데. 어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어머. 어? 어머 김지아 씨 어서 오세요. 깁스 풀러 오셨구나. 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어머, 김지아 씨 오셨구나. 어디서 기생 오래비 같이 생긴 놈한테.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 환자를 다루는 손길이
나 때랑은 사뭇 다르고 마해.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빨리 좀 나가세요 좀. 어이, 자네 이제 그 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부터 수련장 나와. 그동안 기수쌤이 봐줬는데 원래 수습들은 교육시간 이수야요. 알겠어? 바로 와. 엄살 부리지 마. 진짜. 바로 앉을 필요 없어. 일로 와. 일로 와. 너 내 이름 들어는 봤는가? 아니요. 송영춘. 예, 송. 송 말고 영춘. 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서영춘. 이런 무시. 너 영춘권도 몰라?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영춘권의 진정한 후계자 송영춘 사범이다 이 말이오. 예. 아버지, 긴 말할 필요 없고 한번 덤벼봐. 예? 공격을 해보란 말이오. 아.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대련이라는 거는 자세를 잡고 예를 갖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자, 쉬어, 쉬어, 쉬어. 누구한테 배웠어? 응? 자, 상대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어서 이렇게 피고 드는 거예요. 어? 알겠냐? 그러다가 갑자기 딱 잘했어, 잘했어, 진짜. 그러다 이렇게 방심할 때. 봤냐? 봤지? 너희들. 응? 상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게중심을 흐트러 볼 때 너희들은 자세를 낮춰서 조르기로 역습을 하란 말이오. 알겠어? 뭔 말인가? 응? 알겠냐고? 응? 김재하 대요? 응? 어, 뭐요? 주 실장님 호출입니다. 그래요? 야, 너 오늘 지대로 내가 가르치려고 했더니만 너 오늘 재수 좋구만. 알았어. 가봐. 응? 자, 기다려. 뭐야? 예이. 왜? 왜? 깁스 풀었다며? 네. 그럼 수습은 끝난 셈이네. 오늘부터 VIP팀으로 가. 서팀 정원 2층 현장에 배치하고. 실장님, 너무 빠릅니다. 팀원들이 아직 이 친구를 한 팀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연관 끝났으면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샤워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알았어. 가봐. 실장님, 지난번에 저 친구한테 당한 애들 감정이 극도로 안 좋아져 있습니다. 서팀장. 예. 자네 사냥 좋아하나? 어떤 사냥꾼이 말이야, 어디서 좋은 사냥개 하나를 얻었어. 그래서 신나서 그놈을 굳이 자기 집에 데려갔겠지.
근데 그 집 우리에는 이미 여러 마리의 사냥개가 있더란 말이지. 그리고 역시나 이놈들은 새로운 사냥개를 보자마자 으르렁대기 시작했어. 자, 그때 사냥꾼은 어떻게 해야겠어? 사냥개 우리에 그냥 집어넣는 거야. 서열 정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꼬리를 내릴지 물어뜯겨 죽을지 아니면 새로운 우두머리가 나타날지는 다음날 우리에 나가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 오늘부터 우리 VIP팀에서 근무하게 될 새 식구를 소개하겠다. 김재하 대원, 무선 호출명은 K2. 표정들이 왜 이래? 어? 뭐 똥이라도 씹었어? 우린 VIP 경호에 실패했다. 단 한 사람의 습격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현재 우리 경호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 그래서 연구팀에선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 경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새로운 경호 시스템과 편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불가피한 인원 교체와 근무지 재배치가 발생했다. 새 편제표는 지금 나가면 복도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 확인들 하고, 이상 행운을 빈다. 대두, 자넨 팀워크 별로 필요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기도 할 거야. 나는 상관없는데. 내부 카메라는 총 16, 외부는 5대다. 각 방과 욕실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열 영상 카메라로 감시된다. 따라서 집안에 사각은 없어. 녹화는 24시간 계속되고 또 24시간 단위로 자동 소거된다. 야간 감시 업무는 저녁 9시에 시작해서 내부 경호 인력이 기상하는 오전 6시 플러스 1시간 7시에 종료한다. 이상. 질문 있어? 아니, 없어. 없고. 없어? 응. 너 지금 반말했냐? 어. 아니, 이 어린 놈 자식. 마! 이게 생긴 건 완전히 사슴같이 생겨갖고 네 몇 살인지 내가 다 알아! 그러고 내가 인마 니보다 한참 더 회사 선배라, 이 자식아! 야. 키. 너 특임대 출신이래매. 충령님이 그러던데. 그렇다. 와. 나 공사군번 151기. 너는? 너는? 근데 얘는 사회지 말입니다. 선배님. 커피 한 잔 더 알아? 예. 믹스밖에 없어. 응, 그러니까 믹스로. 예. 진하게 드십니까? 아, 두 개. 전 괜찮습니다. 내 거. 아, 또. 아, 그리고 담배 놓고 가라. 예, 예. 담배 저기. 불도? 예, 예.
어디가? 사모님. 댁에서 전원이 있습니다. 네? 먼저 가시죠. 예. 이게 뭐지? 안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한 번만 눌러요. 내가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 들을 수 있게. 뭐?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두 번 누르고요. 누르면? 글쎄요. 주소방, 여기 상가일세. 예, 장인들. 이리 와 앉아요. 사모님 백에 뭘로 온 거지? 볼펜. 장난하지 말고. 맞아, 볼펜. MJ-7081, 비타이 비트리젠. 필기감 좋고 전파방에 문제 없고 뭐 감창거리가 좀 짧아서 그렇지. 그나저나 이거 쓸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유언장을 공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드시다는 유가족분들의 뜻과 그리고 고인께서 원했던 성원이 이루어진 관계로 지금 여기서 유언장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 사실 이 가방에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고인께서 이 가방에 열쇠를 맡기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께서는 저한테 열쇠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신 씨? 다들 알고 있었다고. 저기 위원장입니다. 자, 그럼 읽겠습니다. 1. 나 최선자는 나의 모든 재산을 평창장학재단에 기부한다. 게이토. 응. 근데 왜 자넨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존경하지 않으니까. 조직에 있어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란 우리가 사회생활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가 없지 내가. 그래 맞아. 넌 예의가 없어. 근데 왜 예의가 없냐고. 나는 내가 예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왜 예의가 없냐고 물어보면 예의가 없으니까 그냥 예의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 맞는 말이다. 문제 없지? 없어. 말 걸지 마. 그 마이크마다 반말이야. 네, 이상입니다. 어머니께서 상주한테 맺힌 게 많으셨단 모양이구만. 자, 됐고 변호사는 그거 가지고 나가서 대기하시오. 아, 네, 그럼 저는 이만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기하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라니까! 아,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런 뻔한 유언이나 들으려고 모인 건 아니고 켜졌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돈?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재단에 유용하게 쓰도록 해야겠죠. 그래, 누나. 누나가 재단에다 이야기를 잘해서. 김 부장, 가만히 있어요. 예, 엄마. 유진아.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지 않겠니? 뭐, 고모부님께서 굳이 소송을 하시면 유류분 정도는 찾아가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대권과 JB그룹 모두 말이야. 사돈,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사돈이 평창 장학재단의 실소유자인 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평창재단이 소유한 JSS를 통해서 JB그룹을 감시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글쎄요. 감시라는 말은 좀 그렇고, 감사 정도? 라고 하는 게 적당하겠네요. 아이, 장애는 그게 이제 제가 아버지 이름에 누를 끼칠까 봐 누나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치, 누나? 얼마나 될까? 오늘 고모님이 주신 JB 지분하고 평창재단이 소유한 JB 지분 내게 파시오. 난 JB에 관심 없으니까 오해는 마시고 사유한테 선물로 줄 거니까. 아, 장애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가에 두 배 쳐드리리다. 예? 두 배요? 그 돈이면 대선까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세 배 드리리다. 이게 내 마지막 제안이요. 난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그 돈이면 장학 사업도 더 알차게 할 수 있고 대선도 좀 쉽게 갈 수 있고. 그쵸매요. 응? 제 것도 아닌 공공재단의 소유물을 제가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힘든 겁니까? 싫은 겁니까? 그럼 내가 좀 도와드리지. 조금 있으면 평창 장학재단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새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 말이죠. 그렇네. 장학회 이사 중엔 우리 사돈한테 섭섭한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내 참석 없는 이사장 해임만은 무효야. 물론이죠. 그래서 최유진 이사의 해임안부터 우선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지분 매각이 끝나면 다시 취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 의원님, 의원님의 대권 가도에는 적극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청와대를 가셔야 우리도 기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시겠죠. 이 방 안에선 휴대폰이 안 될 텐데. 편히 쉬시면서 기다리시면 금방 끝날 겁니다. 장 의원님, 우리는
바둑이나 한 판 두실까요? 아, 뭐 그러죠. 할 일도 없는데. 내가 미끼를 문 거네. 깃털 같은 고무집을 사러 왔다가 몸통 같은 장학재단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제 이비는 내 아버지가 세운 회사야. 최 회장 아버지이기도 하지? 아니! 당신같이 이쁜 비서를 첩으로 들이기 훨씬 전에 내 어머니와 어린 내가 광주리로 새참을 이어나를 때 공장 바닥에서 노동자들하고 밥을 먹던 그 아버지가 세운 회사야! 네가 새참값을 너무 비싸게 쳐서 받은 모양이구나. 응? 왜 그래? 좀 이상하지 않아? 모르겠어. 돈 얘기잖아. 우리가 듣는 게 싫어서 직접 끄신 거야. 그래, 이 여자의 야망은 돈 받고 팔 물건이 아니야. 시동 걸고 차에서 대기. 왜? 어디 가게? 네 아버지가 널 왜 후계자로 선택하지 않았는지 아니? 네가 여자라서? 천만에. 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 아버진 네가 끔찍한 걸 알아버렸거든. 너한테 회사를 물려주면 이 회사가 어찌 될지, 그리고 성원이가 어찌 될지 네 아버지는 뻔히 알고 있었어. 남편을 대통령을 만들어 그 권력으로 제2비 그룹을 네 손아귀에 넣겠다는 네 속셈 모를 줄 알았니? 그래, 난 네 아버지 첩이다. 엄마! 근데 넌, 넌 결혼까지 흉계에 이용한 넌! 지금 네 자신을 봐. 그래서 행복하니? 다들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최유진 사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별도의 한명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학재단 이사회는 중단시켰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시죠.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읽었던 거야. 내 마음을. 여태 내 명령 없이 움직인 사람은 내게 없었어. 이 아이는 내 명령도 허락도 필요 없었던 거지. 그래, 사냥개가 아니었어. 늑대였던 거야. 위험하다. 아마 길들일 수 없을 거야. 허리 펴요. 그리고 고개는 들어요. 적들이 보고 있으니까. 괜찮아? 네, 좀 괜찮아. 뭐? 이 사회가 중단됐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믿기지 못해. 유진 조카.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아이. 당신은 다른 차 타고 오세요. 예? 천천히 바둑이나 두시다가. 어디 상한 데는 없으십니까? 네, 컨디션 아주 좋아요. 아, 예. 재단 이사회는? 아, 예. 물론 제가 직접 가가 다 엎어보고 배신한 연놈들 아주 작살을 내고 사임계 다 받아왔습니다.
참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클라우드 나이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시다. 야야. 이제 말해봐. 왜 밥간수를 쫓는지. 그리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라니아라는 쿠마르족 난민 처녀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토록 꺼내주고 싶었던. 에이 가이즈. What's up? Hi. 니 주문방은 뭐 할 거니 다 말할 거고. 아니야. 아니야. 사랑해. 이번 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있어서는 안 돼. 샤슬라스 바스. 빠르. 빠르. 이제 내 돌아가 보시자. 확실해요. 확실해.
그렇게 라니아 살인 누명을 쓴 전 경찰에 체포됐지만 뭐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알지도 못했던 박관수라는 한국 정치인은 사건 다음날 그곳을 떠났고 그리고 블랙스톤 캠프는 이미 옮겨진 상태였죠. 그렇게 나는 도망쳐서 시리아 난민들 틈에 껴서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내가 박관수를 죽여야 할 이유는 이유는 충분하네. 가오라, 들었지? 지금부터 김재하 의원의 말에 직접 대답해줘. 네. 2015년 9월 15일 박관수 일정을 알고 싶어. 바빴네. 그날 15시 30분 박관수는 호텔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사막에 있는 한 천막에 있었어. 그 이유는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거울아, 지금부터 너의 코어리 범위를 2배, 추정과 허용치도 2배로 올려서 답해. 그 경우 5. 비밀회담 53.3%. 그렇죠. 5번 비밀회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천막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쿠마르 2번 국도 하산하디 교차점 북쪽으로 7km 지점. 박관수 의원, 블랙스톤 경호원, 통역사 라니아, 그리고 추정 참석자는 쿠마르 지도자 압둘 오마르. 추정 이유는 회담 천막은 압둘 오마르의 친위대 천막입니다. 비밀회동 이유는 알 수 없음. 박관수가 회동 후 블랙스톤 용병을 시켜서 라리아를 살해했던 이유는 그래 맞았어. 2번 통역사가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을 통역을 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박관수 압도 로마르의 대화 내용은 추정할 수 없습니다. 통거래가 있었나? 추정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야. 추가적인 정보가 없으면. 다만 추정할 수 있는 상관관계의 오차 범위 밖 특이사항으로 회동으로부터 2주 후 압둘 오마르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군대를 무장시켰습니다. 무기를 수출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제법인데 박관수? 박관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수출 여군이잖아. 115! 미쳤나? 아, 115는 안 돼! 대변인, JSS 구급차는 거리상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안 돼! 115는 내가 취소했어! 아, 우리 차 기다리소! 대표님! 대표님! 예이씨!
실장님, 상태가 위중합니다. 기다려! 밀어버려. 네? 밀어버리라고, 새끼야! 네. 하나야, 정신 좀 들어? 어? 하나야! 하나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구급차 왜 안 와? 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태우, 빨리! 빨리! 야, 나와. 야, 나와. 어? 나와, 임마! 케이투, 지금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가고 있다. 병원한테 JSS 응시로 가. 네? 아니 지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 빨리 밝기나 해. 병원 가면 못 죽어. 아유 씨. 여기 웬일이야? 어, 나도 콘서트 좀 구경하려고. 뭐? 구경? 이건 또 무슨 꿍꿍이야? 꿍꿍이란 무슨. 근데 저 사람... 누구? 아무것도 아니다. 야! 하여튼 예의가 없어, 이 자식이. 자,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득은 불균형하고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연금을 부담해야 할 젊은 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생산 인구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부자와 빈자가 갈등하고 노인과 청년이 반목합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야 할 젊은 남녀들마저 무대 앞쪽 객석 중간중간에 수상한 관객 6인 발견. 그래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결혼도 출산율도 급격히 불쌍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럴까요? 이스티 이코노미 스튜핏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예, 물론 여러분 보고
바보라고 한 건 아닙니다. 무대센터 업스테이지에서 10시, 11시, 12시 그리고 2시 두개나 가방을 들고 있는 4인 객석 1층 B열 12번 그리고 C열 16번에 품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 아직도 문제는 경제입니다. 팀장이다. 아까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마친 사람들이다. 신경 쓰지 말도록. 아 근데 누가 그러대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거라고? 벌써! 아 저기도 아픈 분 한 분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픕니다. 여러분같이 취직하기도 바쁜 세대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사실 저희 세대는 공부 잘 안 했습니다. 우선은 미팅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저같이 못생긴 사람은 미팅이 잘 안 들어와서 3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요. 네, 자랑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하면 공부 안 해도 됐습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한데 학점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취직 걱정, 결혼 걱정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왜? 나라가 풍전등한데. 실은 산업 규모가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남아돌았습니다. 매일같이 물가가 올라도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여긴 게이트웨이. 이봐 팀장. 지금 콘서트를 중단시켜. VIP가 위험해. 뭐? 미쳤어? 게이트웨이, 너 어딨어? 무대 가수 뒤. 그래서 지금도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은 옛날이 좋았다고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I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여당 같지만 아, 제 젊은 시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잠깐 가만히 있어. 제가 제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한 푼 없는 가난뱅이였고 야, 케원, 너 뭐야? 너 지금 여기서 아, 뭐 하는 거야? 저리 비켜, 산통 깨지 말고. 장세준, 서민이 나갑니다! 진행요원 여러분, 그 손 놓으세요. 그분들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계란을 던질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은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에게 우롱을 당해왔으니까요. 그리고 계란 좀 맞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저를 다치게 하고 싶었다면 돌을 던졌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이분들은 이 장세준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계란을 던지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외친 구호도 각성하라 아닙니까? 정치인이라면 각성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뜻 받들겠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분들이 제가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제금융그룹 등 요즘 의혹을 사고 있는 일부 금융권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 주실 것을 검찰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에 의거한 일체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내일 아침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또한 저의 자택, 의원 사무실, 선거구 사무소 등 저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해서 저에 대한 일체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단 한 점이라도 여러분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의혹이 나온다면 저는 이분들의 구호대로 가차없이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계란을 던져주신 여러분, 이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만족스러우시다면 그때는 아까운 계란 던지지 마시고 저에게 온전히 한 판 주십시오. 이렇게 계란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요리 좋아하는 저희 집사람에게 가져다 주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 몸에서 비린내 많이 나지? 괜찮습니다. 아이 자식들 한 두어 개만 던지라니까 뭘 그렇게 많이 던져. 이놈들 평소에 나한테 감정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효과는 이게 만점이었습니다. 자네도 나한테 감정 있지? 예? 아이 무슨 뭐 이런 거 예. 나 샤워 좀 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끝나면 전화할게.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렸지? 힘들다. 뭐 좀 먹었어? 네. 내가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응? 빨리 들어와. 네. 아이고. 귀여움이. 뭐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 하죠. 뭐 시간 얼마나 걸릴지 알잖아요. 저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고? 네, 가요.
떨어지네. 옷 입어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니까. 당신도 뭐야? 이제 뭐야? 얘 또 뭐야? 여자하고 한패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경찰도 한패니까.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 잘 알 텐데. 그럼 어디 한번 체포해봐. 용의자가 도주했다. 입구를 봉쇄해. 야, CCTV 동영상 확보해. 영장부터 보여주지. 짜고 기다리느라 영장 받을 시간도 없었을 텐데. 영장? 그딴 거 필요 없어. 피해자가 직접 성추행 신고한 거니까. 진짜. 이거 둘이 한패야. 서울지검 5호실에 연락해. 경찰이 공모한 암살 미수 사건이다. 사진 증거 제출해. 예. 붙였습니다. 자, 이제 쇼는 끝난 것 같은데. 그래, 다음에 보자. 예, 실장님. 지금 국 대표가 그리로 가고 있다. 타격대와 함께. 장이원은 검찰청 안에 있고 나는 못 움직인다. 김상사야, 안나는 이제 네 손에 달렸다. 자, 일어나. 이제 시간 됐어. 야, 걱정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아우 저 아니. 예. 저희 아가씨가요. 이제 곧 나오실 거거든요. 오! 네. 근데 제가 꼭 부탁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기 사진은 찍으셔도 되는데요. 카메라 플래시는 절대로, 진짜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아가씨가 플래시 터지는 거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아시겠죠? 그럼요. 네. 네. 좀 마셔. 예. 예,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할게요. 예. 1번 사수 준비 끝. 자, 아가씨. 이제 아가씨 차례예요. 힘내요. 얼음? 타겟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아가신 영화배우 엄혜린의 딸
고 안나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상당하십니다. 본인이 바르셀로나의 천사 맞나요? 제가 천사는 아니고요.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럼 국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그리고 부친은 누구신가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긴장 푸시고. 오케이. 조금 더. 저 릴렉스, 릴렉스. 아, 나쁘지 않아요. 자, 조금 더 그 힘 좀 빼고, 어깨 힘 좀 빼고. 그렇지, 좋다. 아, 이건 좋네. 그렇지. 아, 많이 좋아졌어. 후면할수록 좋네. 아, 아우, 많이 어색하면 좋네. 약간 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긴장 푸시고. 자, 다시 여기 살짝 걸쳐 앉으면서 의자 걸쳐 앉아서. 네. 회장님, 근데 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플래시 없인 허벅금은 어렵겠는데요. 그냥 오늘은 프로필 사진만 가시죠. 강 작가, 예. 나 한 시간만 시간 줘요.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알겠습니다. 자자, 우리 식사하고 합시다. 내가 요 앞에 식당 잡아놨어. 식당? 가자, 가자, 가자. 한나야. 아. 미란 씨도 먼저 가서 식사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병원에 이 선생님이 준 약이야. 항불안제라는 건데 공황장애가 올 만한 상황에 오면 한 시간 전에 미리 먹고 효과를 볼 수 있대. 우와, 그런 약이 있어요? 아이, 그럼.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거 먹고 우리 촬영 한번 다시 해보자, 어? 이 프레시 써도 될지 말지 좀 보고. 네. 그래.
이게 뭐야? 공황장애야. 병원에서 준 거래. 아 근데 이런 걸 왜 최 회장이 너한테 줘? 이런 걸 네가 직접 타 먹어야지. 아이 뭐 삼촌이 이상한 약 줬겠어. 그리고 그럼 네가 가만히 있겠어? 아니 뭐 그거야. 그렇지만 대기실 가 있자. 이거 먹고 한 시간 정도 있어야 된대. 진짜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치? 잠시만요. 어떻게 오셨죠? 구하나 씨에게 꽃 배달입니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데. 안나야 일어나.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너 위쪽 통해서 먼저 밖으로 도망가 있어. 뭐라고? 지금 밖에 수상한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너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일단 나가자. 여길 어떻게 가? 아니야 괜찮아. 너 나갈 수 있어. 나 혼자 가라고? 그럼 너는? 나는 걱정하지 마. 난 걸어서 나가면 되니까. 그럼 나도 안 갈래. 나 너랑 같이 갈 거야. 안나야 잘 들어. 지금 밖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수면신경가스를 뿌려대고 있어. 뭔 말인지 알아? 가스? 독가스? 나 싸움 잘하는 거 알지?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나갈 테니까 너 먼저 나가 있어. 일단 나가자. 아 그러니까 나도 너랑 같이 가겠다고. 안나야 같이 가면 내가 불리해. 난 널 지켜야 되잖아. 거짓말하지 마. 그 속에서 어떻게 싸우겠다고. 너 나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쟤야 그냥 우리 둘이 같이 가자. 안나야 시간이 없어. 아 나 혼자 안 가. 안나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 내가 부탁할게. 우리 같이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어. 가자. 올라가. 네. 사모님 바꿔요. 사모님 지금 바빠.
나한테 얘기해. 너였구나. 여기 온 애들 당장 멈춰 빨리. 왜? 난 누구처럼 널 좋아하지도 않고 안나의 아빠가 걱정되지도 않아. 사모님이 우유부단을 지신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모든 것은 질서가 있고 평화로웠어. 이제 사모님과 안나 둘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시간이야. 산자와 죽은 자의 자리로. 너 좀만 기다려라. 내가 갈 때까지. 재하야.
정규야. 어. 안가로 가자. 어? 안가가 아무래도 제일 안전할 것 같아. 김 실장이 JSS를 공격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어, 그래 그렇게 하지. 내 경호팀으로 보내놓을게. 출발해. 수고들 하네. 야, 이거 아주 우시시 보네. 오랜만이시죠? 어, 그럼. 식사들은 했니? 예, 먹었습니다. 뭐? 먹었습니다? 식사했냐는 암구호였어. 까딱하면 대가리 날라간다. 그냥 쏴버려. 여기서 조금만 버티시면 지형 변경이 올 겁니다. 야, 안 됐어, 안 됐어. 안으로 피해겠어. 예, 예. 빨리 가. 어머, 어머. 야, 어머. 여기서 들어가면 끝이야. 어머! 놓치면 우리 다 죽어!
이 새끼야. 이런 지랄. 안 돼. 안 돼. 안 된다. 살아서 돌아와. 명령이야. 얼만가? 날 죽이고 받기로 한 돈이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한번 불러보게. 내가 그 두 배를 주겠. 총알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야. 잘하시네요. 용병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그렇지? 말이 좀 통하는 친구네. 일단 앉으시죠. 응? 앉으라고요. 아, 그리고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내 일행 좀 나가게 해주세요. 아주 안전하게. 그럼지. 역시 자네로군. 용병. 나를 알고 있어. 나 알아요? 어, 그럼 잘 알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면 어디까지 아는 걸까? 어, 그럼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것도 잘 아시겠네요. 그치만 자네가 널 죽인다고 해도 자네는 여기서 곱게 빠져나갈 수 없어. 그래, 아직 몰라.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건. 아, 뭐 그거야 의원님이 죽은 다음이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두 배요. 그래도 뭐 상도위가 있으니까 저쪽에서 그 콜을 받을지 말지는 한번 물어봐야겠네. 네, 사모님. 접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박 의원이 내 눈앞에 있네.
살려주면 약속하신 그 금액의 두 배를 준다네요. 어떻게 할까?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옆에 타격 대원이 없구나. 아 무슨 말은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지. 세 배. 세 배. 얼굴에도 상도위가 있지. 중간에 배팅을 바꾸는 건 좀 그렇지 않겠어요? 혼자라서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박관수, 바꿔봐. 알겠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아이 사모님.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주문 잘 왔어요. 네, 대표님. 안녕 하시진 않겠네요. 어떻게, 지금부터 저하고 배팅 레이스 한번 해보실까요? 사모님, 제가 졌습니다. 자, 살려주세요. 장유는 즉시 내놓겠습니다. 그 정도로는 제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제 나이트가 킹을 잡았는데? 아, 지금 절 죽여보셔야 장현은 못 나옵니다. 한숨만 물려주시죠. 글쎄요. 장 의원이 나올지 못 나올지는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정 그러시다면 장 의원의 입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즉시 발표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거기에 의원님의 대선 출마 포기 추가는 어떠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사모님. 사모님, 그냥 절 죽이세요. 예, 죽이세요. 오죽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15분 드리죠. 기다리겠습니다. 그 친구 바꿔주세요. 예, 예. 밖에. 예. 살아서 돌아와. 꼭. 속을 봤을 텐데 이 금액으로 만족하겠나? 저 안에 있는 거 다 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강도가 아니라. 역시 프로답고 좋아. 그놈의 상도위가 뭔지. 자네 블랙스 터너에 있었다지? 뭘 놀라고 그래? 이라크 어디 있었나? 팔루제. 오, 그랬구나. 아, 의원님도 블랙스톤 고객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내 경호를 맡겼었으니까. 그래서 한몫 잡으셨나? 거기서? 아,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그러세요. 내가 예의가 좀 없어요.
뭐 게다가 하루 기본 요금이 3만 불이나 하는 블랙스톤 서비스를 받는 그런 VIP가 거기에 놀러 갈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기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기름 냄새가 아니고 피 냄새겠지. 피 냄새? 마음에 들어. 난 사실 자네를 은밀히 만날 방법을 찾고 있었다네. 그런데 고맙게도 최유진이가 이렇게 자네를 직접 보내줬어. 나요? 나 왜요? 왜라니? 자네가 최유진의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람 아닌가? 자네같이 유능한 젊은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자네, 나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 없나? 아, 나라. 나라는 예전에 아주 많이 위했었는데. 돈도 벌고 말이야. 그럽시다. 뭐 돈 벌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연락하기도 쉽겠네. 그렇지. 다음엔 내가 먼저 자네를 고용할 거야. 그때도 상도인은 지켜주게나. 응? 그럴게요. 대표님, 기자리십니까? 야야, 수색 잡아줘! 됐어, 응? 그만들 물러나, 됐어. 이 친구는 내 손님이야. 그럼 나중에 또 봄새. 아, 이게 어떻게 뭘... 오늘은 성금 좀 줘서 보냈어. 예? 세상사가 모두 정치지. 그렇지? 괜찮아? 돈이잖아. 이건 뭐냐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서. 아유, 천만의 말씀을. 그 오히려 의뢰 전 한산한 시간에 와주시니 저희가 감사합니다. 어, 그런가요? 후보의 건강도 검증 대상이라니 어쩔 수가 없네요. 예예, 야 이거 아주 큰 좋습니다 병원이.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 근데요 과장님 이번 경호원 아저씨 너무 튀어요. 그죠. 아 저기요. 아이고 너무 튄다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과장님. 외래인데 CT실로 가보셔야겠는데요. CT? 나 오늘 CT 스케줄 없는데. 대선 후보시래요. 박관수 의원이라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김 박사님. 내가 괜히 건강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하시죠 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오시면 곤란한데요. 그럼 전화라도 잘 받으셔야지. 뭐
후보 건강검진차 온 거니까 남들 눈은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죠? 위험한 물건 잘 간수해야겠습니다. 노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최유진이라고. 저쪽에서 낌새를 챘어요. 지금 보관한 장소에서 즉시 옮기세요. 아니면 그냥 없애시든가. 글쎄요. 그럴까도 했었는데. 그걸로 대표님이 아버지 비서실장을 제거하는 걸 보니 저도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디 청와대 들어가셔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 됐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 소견 없습니다. 결과보로 따로 내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건강은 병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최고죠. 경고도 좀 강화하고 그러세요. 아니, 잘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님 날벼락 맞으시겠어요. 참. 아유, 내 신발이 어디 갔나?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전에 10시, 2시, 4시 방향에 박관수 쪽 애들이 쫙 깔렸어요. 근접은 청와대, 이선은 박관수 쪽 경찰이야. 돌아가시죠. 뭔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지원 없이는 힘들 것 같은데. 따라오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사모님이 보내셨다. 거울이. 무슨 일인진 현장에서 네가 가르쳐줄 거라던데. 뭔 일이야? 의사 한 명만 감시해 주세요. 아주 티나게. 티나는 감시는 또 뭐야? 그동안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의 타겟은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증거물을 이 병원 어딘가에 숨겨놨어요. 중요한 증거물이면 비밀 금고나 연구실 같은 곳에 숨겨놓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병원 보안 기록을 보니까 과거 수차례 타겟의 연구실에 도둑이 들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뒤졌다는 얘기죠. 그럼 박관수 쪽이겠네. 아마도요. 결국 이 데이터는 권력층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어서 압수수색 같은 걸로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했을 겁니다. 뭐 따라서 연구실이나 집, 은행 금고 같이 사적인 공간은 배제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해킹이 가능한 PC나 웹 스토리지에도 보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결국엔 물리적 메모리 장치에 담아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주변에 감췄을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티나게 감시하라는 거야? 불안해서 숨긴 물건을 본인 스스로 꺼내게 만들어야 되니까. 김지아를 비롯해서 G
JSS 애들이 병원에 짝깔렸답니다. 김재야 그 녀석 말이 맞았네. 김석환이 중 경호원은 몇 명이지? 평상시에는 청와대에서 파견 나온 3명이 측근 경호를 하고 있고요. 또 위급시에는 인근 경찰이 지원을 나오는데 그래봐야 경찰 모두 우리 쪽 사람들이라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불안해. 좋아. 일단 지켜보다가 만일 JSS가 증거를 탈취한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우리가 회수해서 가져와. 아니면 현장에서 증거물을 파괴시켜버리.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건이 최진 손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돼. 알았지? 네.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애초에 김작환이 이런 일에 어울릴 만한 인물이 아니었지요. 이거 참 재밌네요. 누가 그걸 가지게 될지. 최유진 손에 들어가게 되면 최 회장은 곤란하게 되겠군요. 글쎄요. 한번 보죠 뭐. 정말 그렇게 될지. 그나저나 최유진이 대단하네요. 결국 우리의 실체를 알아냈으니 이젠 장세준이든 박관수든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이 테이블에 계신 분들은 석환의 메모리 카드를 획득한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희준이 가져오면 어차피 우리도 박관수도 최희준에게 목줄을 잡히는 셈이고 박관수가 가져오면 어차피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요. 그럼 오늘 이 테이블에서 자기가 결정되는 셈이네.
왜? 빨리 잡아! 거기였구나. 무슨 일이시죠? 아, 예. 경호실에서 연락받고 나왔습니다. 김석한 과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일단 내리시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저기요, 일단 내리시죠. 머리 위로. 얘들 박관수 쪽이냐? 아니면 최유진? 자꾸 지새끼처럼 이렇게 도망을 치실까? 내려와요. 아, 빨리 내려와. 진짜. 일이네. 올라가서 먼저 내놔 이 새끼야!
꽉 잡으세요. 집 차려봐. 집 차려. 김재가 들어왔어. 모두 경계하고 후퇴해서 찾아! 박관수 어디 있어? 대표님이 전해 달라더라. 네 여자친구 살리고 싶으면 메모리 내놓으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누구라고? 네 여자친구 구한나. 똑바로 말해 있어. 공항에서 잡아왔어. 출국하려던 걸. 지금 어디 있어? 네 여자 살리면 메모리. 아이 새끼야! 제발 세우지 말게. 아니! 미란 씨, 나 김재하입니다. 지금 안나 어디 있어요? 재하 씨 몸 좀 괜찮아요? 아가씨는 이제 막 출국했는데. 아무래도 박관수가 안나 납치한 것 같아요. 지금 공항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봐요. 납치? 아가씨가 납치당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가 납치라뇨? 아까 출국장에 나가는 거 봤잖아. 모르겠어요. 지금 뭐 박관수가 납치한 것 같다고 재하 씨가 쫓고 있나봐요. 여보세요? 저 공항이죠? 저 출국자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웬 영상 통화를 다 하시고요. 아, 이럴 땐 얼굴이라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장 의원. 아, 많이 급하셨던 모양이네요. 아이, 그럼요. 급하고 말고요.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선배님을 죽이게 하겠습니까? 나? 나 말고. 잠깐 기다리시오. 안나야. 나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림은 그만 보시고.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자자자자. 아, 진정하시고. 이 정도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장의원, 김석환이 메모리 가지고 오시오. 당신 딸내미랑 바꿉시다. 클라우드 나인인가 뭔가 하는 데로 오시오. 나도 당신 딸내미 데리고 그리 갈 테니까 거기서 교환합시다. 적진 얘기는 하지만 아군이 점령하고 있으니 공평하죠. 장의원, 나는 말이오. 어린 여자애를 막 죽이거나 그런 거 나 좋아하지 않지만. 가겠소. 아, 들어보니까 그게 복사가 안 되는 메모리라고는 합시다만은 이상한 야바이 같은 건 하지 맙시다. 다 확인할 거니까. 지금 출발하겠소. 자, 그럼. 제 그리로 보내. 메모리랑 클라우드인가 뭔가랑 사람까지 이번에 한 방에 다 끝내자. 예. 직전에 경찰이 와서 연행을 했대요. 박건수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범님. 아가씨, 괜찮으세요? 네, 네. 사범님. 이들 뭐야? 사범님이었어요? 그날 밤 내 입 맞고 후레쉬 비춘 사람 혹시
그날 그 지아 씨 흥분하지 말고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말로. 안나 어디 있어? 아 안나 안나 저기 그 어디야 그 클라우드 라인 그리로 갔어요. 그 지금 빨리 가봐요. 에? 운전해. 지금요? 지금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왜? 그게 그러니까 저기. 폭탄. 폭탄이 곧 터질 거예요. 그 폭탄 터지면은 여기 싹 다 죽어. 멈추면 되잖아. 그러면 좋은데 폭탄이 작동되면은 멈출 수가 없어. 최 회장도 몰라. 안나 어디 있어? 안나 어디 있냐고? 지금 찾고 있어. 이런 씨. 입구는 하나야. 분명히 빠져나가지 못했어. 찾아! 안 돼! 놈들이 몰려와. 죽는다. 가만히 있어. 얼음? 잡았다. 보일러 실험 후에 앉아. 총소리야. 지하다. 빨리 가봐. 예. 재아 정신 차려. 재아 괜찮아? 재아 정신 차려봐. 재아야. 안나야 여기서 나가야 돼. 알았어. 정신 좀 차려봐 재아야.
재영 씨,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다들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왜? 폭탄이 터져요, 클라우드 9에서. 빨리요. 주실장, 뭐 시한폭탄이 멈추지 않는다고? 네, 박관수가 최장을 속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해야 돼. 시간이 별로 없어. 어? 누나. 거울아. 거울아. 엘리베이터 움직여. 어? 거울이는 내 말만 들어. 누나. 병원에 가야지. 어? 빨리 말해. 누나. 시간이 없어. 어? 누나. 뭐든 뭐. 거울아. 외부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임시 전원이 가동되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는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통신도? 네. 축하한다. 네 원군이 앉으시겠네.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당신 부하들이 당신 구조하러 올 테니까. 안나야, 이리 와서 잠깐만 여기 잡아줄래? 내가 밖에 나가서 상황 좀 살피고 올게. 안다요? 사람이면 염치가 있어야지. 됐어요. 하지 마. 한다. 네 소원대로 됐네. 자꾸 말하지 마요. 비 계속 나니까. 이대로는 죽겠네. 네 엄마도 그때 죽어가고 있었어.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지만 나도 너처럼 아빠가 있었어.
근데 아빠란 사람들이 웃기는 게 필요할 땐 없고 필요 없을 땐 꼭 나서 내 아빠도 네 엄마의 존재를 알고는 쓸데없이 나섰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자기 측근한테 네 엄마를 죽이라고 시켰어. 나를 위해서. 그게 송사범님이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그래, 맞았어. 아빠가 그런 짓을 시켰다는 걸 알고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더라. 그리고 난 송사범이 문 뒤에서 어린 널 붙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차마 돌아볼 수 없더라. 네 얼굴을 보게 될까봐. 그리고 난 돌아서 나오는데 그래 네 엄마가 살려달라고 하더라. 난 잠시, 아주 잠시 119에 전화할까 망설였었지. 하지만 할 수 없었어. 살려줘. 미안해. 사랑 나누는 게 아니야. 그리고 차갑게 돌았었어.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난 네 엄마를 죽인 게 맞아. 그리고 그 후로 나도 우리 아빠처럼 살았어. 아니, 그보다 더하게. 네 엄마가 죽은 날 내 안에 들어온 악마의 속삭임. 그러니 이제 그선 나 난
네 엄마 죽인 원수야. 어쩌려고? 시야에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아, 조금 주세요. 어디야? 따라. 맨 아래 쪽으로 가자. 클라우드나서 제일 가깝다. 따라. 아, 실장님. 실장님의 사람 좀 더 불러주세요. 밑에서 사람들 끌어올리려면. 서팀장, 인원 좀 바란다. 일단 사범님을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실제가 사람 끌어올리려면 손이 좀 필요해요. 재하야, 우리가 신호 보내면 바로 좀 끌어올려. 알겠어. 몸 조심하고. 본색을 드러내네. 우리부터 올라갈게. 안나야, 가자. 싫어요, 이거 놔요. 이거 놔요. 야! 오오오오! 안나 다쳐, 어? 그래, 김지아. 두 사람 먼저 내보내. 그리고 이 사람은 들 것이 필요해. 들었지? 앞장서. 이게 둘이 올라가면 좀 무겁겠지? 네 둘은 내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올라와. 야, 빨리 올려! 안 돼, 안나부터 올려. 아이씨, 시간 없는데, 이거, 씨. 신은요? 니네 살고 싶으면 쓸데없는 상 다 나가. 3분 남았어. 예? 어? 야! 뭐하는 거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 이씨! 어떡해! 아, 형님, 우리 어떡하냐고! 너네들, 총 있지? 걔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 1분만 기다려. 내가 무전 줄 테니까. 근데 걔가 너. 케이블이. 알겠어. 나 통과가 됐어. 지금 여기서 나가셔야 돼요. 재하야.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가셔야 돼요. 그만 둬. 늦었어. 빨리 나가야 된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 갑시다.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있겠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김 실장이나 데리고 나가요. 난 틀렸어. 빨리 가. 안나를 구해. 의원님, 지금 빨리 김 실장이랑 엘리베이터 타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가요. 있어요. 내려가더니 엘리베이터 밑에는 안전 공간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까지만 가면 여기서 폭탄이 터져도 충격이 위로만 올라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야? 뭐 내 생각에는 아닌 말고 조금만 쉬어요. 자 빨리. 자 다들 준비해. 이제 줄 끊어! 자, 지금 연발했어! 빨리! 아빠! 아빠, 어디 가요,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대로는 널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없어. 폭발력을 줄여야 돼. 뭘 하시려고요? 안나야, 넌 여태 아빠 없이도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사실 아빠 같은 사람은 없어도 돼. 내 딸 안나, 잘 부탁한다. 아빠 안 돼요.
어째서 돌아왔어요? 이거 안으로 가져갈게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폭발력을 줄이지. 이 유리 상자가 이렇게 튼튼하다면서? 문 닫아. 오. 저승 가는 길에 함께 친구나 합시다. 우리 이러니까 꼭 사이 좋은 부부 같다. 그러게. 팀장이다. 재하야, 응답 좀 해라 제발. 제발! 아, 재하야.
여기는 K2. 여긴 K2. 응답한다, 오바. 아가씨! 아가씨 괜찮아요? K2는요? 야, 좀 빨리 좀 꺼내줘라. 아파 죽겠다. 오바. 그래봤자 애비 애미도 없는 어린 것이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두고 보세요. 곧 거래를 하자고 연락이 올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예. 출발하지. 보셨습니다. 아유, 살았다. 아유, 살았다.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도망가시죠. 내가 자살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떡합니까? 한밤에 세상이 바뀐 걸.